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어제 방송에서도 잠시 소개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공소장은 대장동 비리나 이런 것의 주체, 주인공, 주역, 주행위자가 이재명과 정진상의 공모관계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세상용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하여금 그런 확정이익만 받게 하고 민간업체에게 그 많은 개발이익을 미루다 준 거는 그게 다 총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로 이야기하면 총지휘자고 건설 프로젝트로 이야기하면 설계 감독자가 다 이재명 당대표였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재명 지휘하에 이루어졌다. 그게 이번 공소장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500건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토했는데 검찰은 이번에는 빠진 것이 소위 그분 428억 약정 의혹은 이번에 범죄 사실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증거물을 보강한 다음에 이재명의 것이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169쪽 분량 공소장의 전제 사실에 이런 정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 범죄 행위는 혐의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런 정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이죠. 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한 달 동안에 보강수사를 벌려가지고 공소장을 기존의 구속영장보다도 짜임씨 있게 보완을 했고 여러분 그다음에 핵심된 내용이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의한 이재명 당대표의 기소는 한 문장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서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주범이라는 거죠. 종범이 아니고 공범이 아니고 이 문장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설계하고 시행하고 총지휘했다는 거죠. 그 앞에다가 여러분들 뭐죠? 얼굴 마담을 세워가지고, 본인이 직접 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죠. 다만, 검찰은 공소장 속의 전제 사실에 이재명 대표가 428억 원 약정 내용을 최측근인 정진상 씨를 통해 보고받았던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428억이 이재명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정진상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것. 그걸 보고를 받지 않고 정진상 씨가 어떻게 혼자서 다 하겠습니까? 예. 검찰 관계자는 공모 혐의에 대해 더 소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범죄 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예. 추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더 밝힐 것을 보강한 다음에 별건으로 다시 기소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입설, 50억 클럽, 백행동 개발 의혹의 진상규명 등의 수사팀을 집중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승인한 것을 넘어서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 이거는 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보통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를 보시게 되면은 무력 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네. 결국 결론은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안 나오겠네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정권을 또 바뀌면 뭐 본인들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때까지 미루자는 거죠. 뭐 저희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본인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무력 부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네.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딴 게 아니다 이야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